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지텍 K375S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K375S는 로지텍 유니파인과 블루투스 방식을 이용해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그리고 데스크탑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이지 스위치 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디바이스를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살펴보면 풀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프린트 스크린 버튼이 제거되었는데 펑션과 인서트 키를 이용해서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를 이용하면 다양한 단축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됐던 부분은 펑션 키를 이용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면 맥 OS와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 형태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텍 K375S는 멤브레인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키캡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을 옮겨도 제자리를 쉽게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타이핑은 멤브레인의 특성상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업무용 블루투스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로지텍 K375S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그리고 데스크탑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업무 용도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용 블루투스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로지텍 K375S를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